한센인 정착촌으로 알려진 여수 도성마을의 모습을 카메라 렌즈에 고스란히 담아낸 3명의 사진작가를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진작가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정상인, 박오복, 서의연 등 3명의 작가들이 한센인 정착촌으로 알려진 여수 도성마을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 전시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도성마을 에그 갤러리에서 열렸던 전시전 도성 푼쿠툼은 3명의 사진작가들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마을을 둘러보며 사라져가는 마을에 대한 기록과 추억 등을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나를 찌르는 것, 작은 구멍이나 상처 등을 의미하는 푼쿠툼은 보이지 않는 사물의 이면이 나를 화살처럼 관통하는 상태를 나타내며 작품 속 낡고 폐허가 된 마을 모습에서 희망과 삶의 흔적을 담아냈습니다. 네, 작품이라는 게 작가의 손을 떠나면 결국 독자의 몫인데 그 작품의 의미가 많은 독자들의 의미가 더 파장이 클수록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그 저자의 의도를 뭐 알려고 한다든가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느꼈던 그 우리 부조리한 삶, 그 다음에 거기서 느꼈던 그 많은 애틋한 그 노력, 뭐 슬픔,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느껴줬으면 합니다. 지난 40년간 사진 활동을 꾸준히 해온 서의연 작가는 이처럼 작품 속에서 삶의 의지와 희망을 표현해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친근감 있게 느끼지 못하고 소외된 지역 이런 식으로 느꼈었는데 지금 이제 자주 와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마을의 동화가 되고 나도 이 세상에 같이 살고 같이 호흡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친근감이 더 느껴졌어요. 정상인 작가는 지금까지 30여 회 개인전을 한 중견 작가로 작품 준비 기간 동안 마을의 옛 모습이 언젠가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진 작업을 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작가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이번 작품들은 도성마을 주민들의 삶의 의지와 희망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감동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